깨끗한 영등포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환경미화원들의 퇴임식이 마련됐습니다. 28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퇴임식에는 퇴임자와 그 가족 등 70여 명이 참석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깨끗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준 이들의 퇴임을 축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영등포구의 환경을 위해 노력해준 환경미화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는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임 후에는 지금부터 더욱 건강하게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편 이번에 퇴직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최소 10년에서 40년까지 근무했으며 청결한 영등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환경을 정비해온 노고를 인정받아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